대구 또한 고영노 안동역에 안 가시고 우리 대구 경찰대회가 가셔서 고영노선 민정협의회 회의에 합니다. 대구 경북 철공 철권협회 박정현 대장님, 예, 또 한국 산코, 또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또 희망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달에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 자동차, 물산업, 의료산업, 그리고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에 정말 어렵지만 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 김상 부장님도 와 계시고 또 우리 박상희 총회장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해가 GM, 대우 이렇게 델파이 이렇게나 세운 시장에서 한 1조 3천억 정도의 수준은 했지만 직접 그걸 수준권의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한번 노사가 손을 잡고 타개하고 또 정부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노사 민정이 손을 힘을 합치고 해결하는 선도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고용노사 민정협의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오늘은 아마 네, 감사합니다. 예, 383명이 참석한 노사협력 소통 설명회를 노예에 차렸고 소상공인 대표 및 근로자 등 5명이 참고 퇴직자 재취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업을 이어실시하였고 노사 대표자 및 실무자 200명을 대상으로 소통 같은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제공을 통해서 769명에 대해 취업 및 창업 실적을 거뒀습니다. 국정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브릿지 프로젝트 사업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역 내 근무 환경에 우수한 기업을 고용 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 수당버스를 운영하여 장거리 출퇴근 근로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회의자 창업문화저변 확산으로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상생 협력 분야에서 일자리 순정 보충계를 창출하겠습니다. 회의자로 17조입니다. 대구의